어떡해. 밥이에요.
얻은 양품. 그래? 신기한 느낌. 주로 볼일이 있기 때문에 4층으로 바로 갑니다. 되게 넓은데 약간 신축 느낌이 나서 딱히 막 구경거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. 런던 베이글도 아직 안 생겼고 잘 모르겠네요. 지갑이야? 동전지갑? 아니 이렇게 이거 야 이렇게 조그만 거 잊어버리겠다.
싶어. 너무 작은데? 색깔은 이게 제일 예쁜데 때가 너무 잘 탈 것 같아요. 어디 가지? 이거 하고 싶은데. 재질이 살짝 방수가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흰색은 전혀 방수가 안 되는 재질이에요. 완전 그냥 패브릭. 얘네 두 개만 방수가 잘 안 될 것 같고 검은색이나 다른 색깔은 꽤 잘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이렇게 팔면 돼요? 아니, 태영아 영어 하나 먹어줘. 너무 귀여워. 빨간색 아니야? 귀여워. 진짜? 이런 게 뭐지? 파우치는 저희가 결제할게요. 네.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제가 하나하나 찍는 거라 이거 바코드 찾는데 시간 조금 걸려요. 아, 네네. 천천히 해주세요. 이거 혹시 빨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죠? 빨면요? 네. 가능하면 세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유니클로는 쭉 직진하시면 바로 있어요. 영품문고 이쪽에. 잔디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? 네. 네. 뭐야? 오빠.
다시 큰 보냉 100에 제가 일부러 김밥 포장해가려고 얼음 배를 두 개나 올려왔다고요. 제가 이렇게 진심입니다. 안전하게 가져가서 집 가가지고 냉동시켜놓고 좀 다리 꺼내 먹으려고요.